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찍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. 저는 지금 인천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박수건달입니다. 이제 박수건달이라는 것은 뭐 다른 뜻은 없어요. 일단 박수라는 것은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갱년기 우울증 이 조금 와서 제가 박 여자가 되는 것 같고 건달의 뜻이라는 것은 하늘 건자에 통달할 달자를 써서 하늘을 통달한 사람 보고 건달이라고 합니다. 인도의 또 신의 이름 하나이기도 하고요. 간다르바. 그래서 제가 이제 박수 건달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.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대박 나는 띠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운이 총 운이 들어와야 하는데 통계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. 일단 뭐 여러 선생님들이 이미 다 말씀을 드렸겠지만 호랑이띠, 말띠, 개띠가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운이 상승하는 운인데 개띠는 사실 좀 올해 제가 봤을 때는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만 개띠는 조금 쇠퇴하는 운은 있어요. 그러니까 아무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호랑이 때는 일단 뭐 올해 23하고 원래 셋수에 우리가 운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. 뭐 셋수 7수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뭐 그냥 나오는 대로 해야죠 뭐. 네. 저는 뭐 이건 철학적인 거기 때문에 대체적인 운으로 봐야지 띠별로만 봐서 만약에 내가 호랑이 띠가 잘 된다고 했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전체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그냥 말을 저는 할 수는 없어요. 사실 그건 요구도 먹는 짓이에요. 사실 뭐 이 띠가 좋다 저 띠가 좋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개띠라면은 내가 항상 지금 놀고 있는데 운이 좋아야지 안 그래요? 예, 그래서 저는 이제 PD님이 물어보니까 사실 대답하는데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. 그러니까 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개개인의 운이죠. 그래서 운칠기선 뭐 운이 70%고 노력이 30%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반대예요. 운이 99.9%를 갖고 간답니다. 운이라는 노력도 노력 운이 들어야 노력을 하는 것이고 성공도 성공 운이 들어야죠. 그리고 결혼도 결혼 운이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운이란 놈을 모르고 자기가 그냥 노력을 했으니까 잘 됐다 그건 노력 근데 그 뒤에는 항상 운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요. 그래서 먼 띠가 좋고 먼 띠가 좋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 사람이 이 점을 보는데 이때 운이 상승하는 운이 있어 그러면 그 운을 우리가 복도 다져서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.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는데 호랑이 띠 왔다고 해서 어이구 올해 문서운도 있고 밖에 나가서 무슨 일들 하면 다 잘 되니까 허셔 말띠 왔다고 그러고 말띠 오면 또 똑같이 얘기해요. 그것은 좀 있을 수 없잖아요. 상식적으로도 그건 좀 안 맞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전 치는 사람은 철학하는 사람들도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. 아마 대체적으로 이제 통계 몇 프로 정도가 이렇다 하고 이제 철학적으로 푸는 것이지 신점하고 사실 안 맞아요 이건. 솔직히 저는 말하기 싫어요 그것은. 물어보니까 뭐 개띠 이노수 삼합이다 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자체는 사실 말하기는 싫습니다.